오늘 제가 해드릴 레슨은 바로 아이언 뒷땅 방지하는 방법입니다. 피니쉬를 했는데 뭔가 체중이 뒤에 많이 남아있고 공은 날아가지 않고 왼 다리에 체중이 70% 정도는 실리면서 임팩트가 돼야 됩니다. 좀 더 높이 올라갔다가 딛게 되면 그 느낌을 더 강하게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. 발을 먼저 밟고 스윙이 될 수 있게. 아! 왼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이 느낌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LPGA 5분 레슨! 안녕하세요. LPGA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. LPGA 프로페셔널즈 클래스 A 이지연 프로입니다. 오늘 제가 해드릴 레슨은요. 아이언샷, 미스샷인데요. 뒷땅과 탑핑으로 고민하시는 골퍼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샷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이렇게 아이언샷을 할 때 많은 골퍼분들이 정확한 임팩트를 하고 싶은데요.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. 뒷땅, 탑핑 여러 가지 미스샷이 발생을 하는데요. 오늘 제가 해드릴 레슨은 바로 아이언 뒷땅 방지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아이언 미스샷, 그 뒷땅은요 굉장히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교정을 하신다면 거의 한 70% 정도는 뒷땅을 교정하실 수 있어요. 네,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임팩트를 했을 때 체중이 오른발에 이렇게 남아버리면서 제가 보여드리면 피니쉬를 했는데 뭔가 체중이 뒤에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공은 날아가지 않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. 이 체중이 왼쪽에 잘 실려야 되는데 오른쪽에 남아있게 되면 이 채도 굉장히 오른쪽에서 떨어지게 되고 뒷땅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이언샷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임팩트를 했을 때 왼 다리에 체중이 70% 정도는 실리면서 임팩트가 돼야 됩니다.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냐? 나는 잘 모르겠다. 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왔거든요. 볼을 가지고 왔습니다. 볼을 두 더즌을 가지고 왔는데 이 두 더즌을 활용해서 왼 다리에 체중을 실어주는 방법을 좀 더 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더즌을 두고요. 오른발을 올려둡니다. 자, 그리고 백스윙을 들고요. 왼발을 딛고 이렇게 팔로스루까지 해보는 겁니다. 물론 이 공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높이 올라갔다가 딛게 되면 그 느낌을 더 강하게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발을 먼저 딛고 이렇게 스윙이 돼야 되는데 팔을 먼저 내리고 딛으세요.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먼저 밟고 스윙이 될 수 있게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발을 먼저 밟고 이렇게 스윙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왼 다리를 잘 딛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 느낌을 잘 가지신 상태에서 딛게 되면 아! 왼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이 느낌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 방법을 통해서 왼 다리를 잘 딛어주시고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게 된다면 조금 더 체가 왼쪽으로 떨어지면서 뒷땅을 방지하실 수 있으십니다. 이렇게 꼭 연습을 해보시고요. 여러분들도 뒷땅이 아닌 좋은 임팩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습해보세요. 다음 영상에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레슨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LPGA 코리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